같이 보여드릴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을 찾게 되면은 박자가 똑같아요. 초보분들 초보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원, 투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파이팅 있지 않으면은 요 배운대로 하세요. 공, 공 뛰었다 그냥 하나 하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 동작을 같이 박자만 알게 되면은 상대가 때리면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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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치시는 분이 많죠. 이 박자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. 두 번까지는 지켜보는 거예요. 상대가 낼 때 하나 봤다 둘 봤다 셋 나올 때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. 크로스로 잽이 나오는 요 위로 크로스로 쳐버리는 거예요. 상대가 잽을 냈을 때 이 위쪽으로 같이 크로스로 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 박자를 서로 알게 되면은 이제 쳤을 때 상대도 당황을 하게 될 거고 탈 수 있는 게 원투 동작이다 보니까 잽을 내줄 때 그 위로 크로스로 쳐주고 박자를 또 여기 이용하면 돼요.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 치다 보면 하나 치다 보면 상대가 칠 때 저도 당할 수가 있겠죠.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박자를 하나 가볍게 내봤으면은 하나 하나 빠르게 낸다든지 박자를 빠르게 내주는 게 좋아요. 절대 똑같은 거 세 번 하지 마라. 두 번까지는 해도 세 번째까지 나가지 마라.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. 이게 만약 이제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지도 않죠. 보통 거리를 잽을 냈을 때 보통 한 뼘 정도 거리가 라이트 투 던지면 맞는 거리예요. 그 거리 조절법과 상대가 때리신데 내가 키가 더 크면은 리치가 더 길면은 뻗어보게 되면은 내가 안 맞는 거리를 잴 수 있어야 돼요. 아니 재지 않더라도 선수들이나 경험 많은 분들은 자세만 잡아봐도 들어오는 것만 봐도 빠질 수 있고 알 수 있어요. 뛸 때도 마찬가지로 잡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거리에 따라 내가 가까워졌다 내 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 카운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 거리를 일단은 확보하고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지금 마찬가지로 잽 박자도 우리가 단순하게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. 뭐 실력자들이라든지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를 건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치실 거예요. 그다음 배운 대로 원투 치실 거고 그러면은 이 동작만 알고 있으면은 상대가 대부분 원스텝 길어도 투스텝까지밖에 못 나와요. 자 그렇게 가정을 보면은 상대가 때리러 들어올 때 그 가다하고 있다가 스피드 스텝만 활용해 주면은 그만큼만 빠지면 되는 보고 편하게 빠지면 되는 거예요. 들어온다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들어와주고 그럼 상대가 이 앞에서 주먹을 내고 허공에 내고 가만히 있게 돼요. 그때 카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너무 급하게 피할 필요도 없이 상대가 들어오는 만큼만 하나 둘 셋 빠져주기만 되는 거예요. 슬핑 스텝으로 자 상대가 보통 치다 보면 거리를 세고 보겠죠. 그럼 상대가 들어오는 만큼만 빠져주면 되는 거예요. 때려주고 이 거리 자체를 잡을 줄 알고 들어오는 거리만큼만 빠져줄 줄 알면은 거리 조절하는 것도 수월해요. 그리고 상대가 보통 스텝도 굉장히 많잖아요. 보통 보면은 뭐 페인팅도 같이 줄 수 있고 보통 페인팅 같은 게 앉는 동작이죠. 접힌 동작인데 가면서 둘듯 말듯 칠 수도 있고 발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동작들도 다 있죠. 돌리는 동작도 있고 사이드 스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동작들을 활용해서 스텝은 뭐 처음 우리가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기본 스텝, 슬리핑 스텝이라든지 사이드 스텝인지 역사이드 돌아간다든지 이런 스텝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쓰기 나름이에요.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다리려면 뛰다가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뛰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나름이에요. 근데 뭐 거리가 가깝다는 가정을 보면은 다리가 발을 보시면은 다리 이렇게 꼬인다든지 모여있다든지 다리가 이렇게 가있다든지 이 동작은 절대 하시면 자살행이에요.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제가 스탠스가 무너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공격을 당하면은 데미지가 없어 넘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운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굉장히 피해 주셔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동작입니다. 그냥 제가 볼 때는 가드 탄탄하게 해주고 앞선 거리 조절 잘 해주고 상대 들어오는 만큼 빠져주고 아웃복싱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인파이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드를 견고하게 하시는 게 좋고 위빙 상체 흔들고 더킹이나 위빙 동작들을 같이 응용해서 하는 게 포인트라 생각하고요. 허리 놀림이 좀 좋아야 되고 보통 가드를 모은 상태에서 상대가 들어온 타이밍에 흔들어주는 동작이죠. 흔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오는 동작 때리는 동작 이런 식으로 상체를 움직여주면서 치는 이런 동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